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물을 먹일 만한 게 없어서 찾다가 게임을 끝냈어요. 일단 하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가면 그 뭐였지? 날라다 주는 기계가 있었는데 기가 날라다 주겠죠. 나비가요? 또 있네요. 또 있어. 잡아도 계속 나와요. 업돌도 하나 얻었고요. 여기 있었습니다. 혹시나 해서 소재를 한번 둘러본데 없죠? 물이 플로리아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바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내부 폭포 앞 내부로 가보죠. 지도를 좀 다시 볼까요? 여기였죠? 여기 아래쪽으로 이럴 거면 폭포 앞으로 갈 거 같았네요.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?
못 올라가. 자, 올라왔고요. 찾았습니다. 얘기를 해보죠. 그 녀석 싫은 대로 한번. 답 정도네요. 그러잖아, 초고속이죠? 부르자마자 옵니다. 보통 하루 이틀은 걸리거든요. 저에게는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겠죠. 자, 폭포로 나갈게요. 여기도 나비가 있어요. 어? 메뚜기도 있네. 잡아도 될 것 같은데. 자, 오일딩 화산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내리죠? 아이고, 자동인가? 이벤트가 됐습니다. 컨트롤러 배터리가 없네. 안 움직입니다. 배터리 좀 갈게요. 배터리를 갈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어디야? 입구네요. 그냥
심플하게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. 화살이 몇 개 없긴 하네요. 땅을 파면 화살이 나와요. 신기해라. 보스전에도 저런 걸 하면 짜증이 있죠? 얘는 아까 안 맞았나 보네요. 중간까지 올라왔고요. 그러면 화살이 나오네. 신기한 곳입니다. 폭탄은 그냥 터뜨려봤습니다. 드디어 죽었네요. 자, 풀을 빼면 화살이 안 나와. 보이긴 한데 맞긴 하죠. 저거는 그냥 올라가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파란 눈이 필요 없습니다. 쟤는 왜 저기 가서 안 맞았네. 비켜봐. 다 붙일린 건가요? 지금 여기는 신전 앞이고 정상을 가야 돼요.
가야 길이 아직 멀었죠. 뭐야? 한 대로 안 좋나 보네. 어? 이럴 수가. 화살을 안 주네요. 화살이 없어요. 어, 여기 하나 있다. 탄으로 처리해볼까요? 이럴 수가. 기절을 했으니 아래로 떨어지네요. 어디 화살이 나올 만한 데가 없을까요? 잘 쫓아볼 겁니다. 어? 어디 갔지? 어, 지키던 애가 사라졌어요.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옷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. 화살이 없었네. 어, 고장 났나? 그럴 수가. 다시 해야 되는데 화살이 없네요. 이런 총철 좀 난관이 있나. 화살 내놔. 자, 20개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까 다 잡아서 나보네요. 하트 모드였으면 또 있었겠죠.
찬스 떠오르겠죠. 네. 얘는 왜 고장 나가지고 아래서부터 시작하게 하는지. 그것보다 몬스터들이 안 살아나는데 왜 아래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차피 안 나올 거면 그냥 여기서 해도 될 텐데. 여기였을 텐데 또 없네요. 자, 이게 한 마리, 이 위에 한 마리, 그 다음에 여기 덩치 큰 놈인데 아까 4대? 5대였나? 더럽게 안 죽죠? 몬스터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있네요. 또 있나요? 입구 옆에 저기 바람 부는 대로 왔었어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그냥 왔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왔을 텐데 아마 안 되겠죠. 저게 닿으면 아픔을 일어나겠더니 멀쩡하네요. 여기서도 몬스터 치워졌습니다. 이 정도면 그냥 알아서 가지. 폭탄이 고열인데 안 터지네요. 신기해라. 숨은 것 같으면 그냥 되자마자 터졌을 텐데. 멀리 가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. 간다 있구나. 저기 내려주면 터지겠죠. 살아있는 도마뱀들에게 폭탄을 내려놓긴 했는데 아래로 안 떨어졌네요. 고장나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있어. 어떻게 막는 거지? 보이니?
살아났어요. 화살이 나올 것 같은. 이제 다 끝났나요? 화살이 안 나오나? 하트만 나왔고요. 오늘은 여기 물 먹고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. 맡기라다 그냥 던지고 갑니다. 첫 발을 양보해 주시는 코론님이십니다. 이건 의자인가?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요? 내려가서 저장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. 과거의 대제전. 여기 있죠?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